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영상은 제가 한 2년을 걸쳐서 만든 영상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작년 1년 동안 그 성장 과정을 찍은 영상이에요. 네, 지금 감자에서 싹을 내 가지고 감자 반을 잘라서 그 나온 새순 있잖아요. 새순을 잘라내고, 그리고 그 사이에 칼집을 삼각으로 넣어서 지금 그 토마토, 찰도마토 있죠. 방울토마토가 아닌 찰도마토를 접목하는 과정입니다. 제가 이 접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도 시도해보고, 또 참외 오이 여러 가지도 해봤지만, 이번에 성공한 것은 지금 토마토예요. 다른 것도 제가 이 영상을 또 이걸 토마토로 해보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좀 노하우를 좀 터득했습니다. 지금 오늘은 이 찰토마토 새순을 따가지고 지금 이렇게 겨순이 있죠. 찰토마토가 처음 나온 순이 아니고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겨순 나오는 거 잘라서 이렇게 접목하는 과정입니다. 네, 소독하는 과정이고, 또 이렇게 소독을 마늘로 하면은 소독도 되고, 또 접목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그 다른 식물끼리 잘 융합을 할 수 있는 그 마늘을 가지고 이렇게 소독과 융합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. 마늘로 하지 않으면은 얘들이 그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나중에 분리가 됩니다. 마늘로 꼭 해야 돼요. 이걸 안 하고 나면은 이 상처 부위에, 자른 부위에 그 세균성이 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감자하고 토마토하고 나중에 서로 붙지가 않고 나중에 따로따로 그냥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 마늘을 가지고, 또 이왕이면은 제가 중국산하고 의성마늘을 써봤는데 저게 의성마늘이에요. 중국산보다는 이 생마늘, 그 통마늘을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해야 됩니다. 냉동도 안 되고 냉장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마늘을 꼭 이렇게 그 감자 칼집 넣은 데와 이렇게 그 토마토 자른 데에 마늘을 가지고 꼭 해주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절대 얘네들이 서로 융합이 되지 않습니다. 이제 저렇게 접목한 상태에서 따로 접목 집게나 테이프는 감지 안 했어요. 저렇게 한 다음에 그 상토 있잖아요. 상토에 물기를 미리 물기를 묻혀 놓고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그 감자에 싹이 나는 과정에서 뿌리가 또 발달했잖아요. 저렇게 뿌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물기 있는 상태의 상토를 그냥 놓고 그 쟤네들이 감자와 토마토가 붙을 수 있도록 한 일주일 정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상태예요. 여기서 그 온도, 습도, 또 햇빛을 받으면은 살질 않습니다. 온도와 습도와 빛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. 첫째, 햇빛을 직접 담으면 안 되고, 둘째, 그 습기가 없으면 안 돼요. 습기가 없으면 안 되고, 셋째, 또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, 온도가 떨어져도 안 됩니다. 온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.
이제 바나나 껍질을 놓는 것은 되게 습기가 날아가지가 않고 또 영양분이 공급이 되게끔 하려고 바나나 껍질을 놨습니다. 뭐 일부러 놓은 것보다는 바나나를 먹고 거름물용으로 버리기가 아까워서 거름용으로 쓰는 그 용도로 이렇게 바나나를 놓은 겁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처럼 저 놓다가 그 토마토 줄기가 떨어졌잖아요. 그럴 때는 잘 다시 꽂아놔서 잘 그 넘어지지 않게 위치에 잘 꽂아야 됩니다. 네,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일주일을 지난 동안 토마토가 크지는 않아요. 얘네들이 서로 감자하고 토마토하고 붙는 과정이 있어서 크지는 않고 걔네들이 잘 붙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지금 저 녀석은 성장을 좀 시들었잖아요. 옆에 생생한 거하고 시들은 게 있습니다. 분명히 저 녀석 중에 하나는 그 중간에 그 감자하고 잘 그 융합이 안 돼서 뿌리가 토마토 뿌리가 감자에 내리지 않아서 떨어지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시고 지금 스티로폴에 구멍을 내고 네, 모래 지푸라기 그 상토 또 모래 지푸라기 상토 이렇게 거름 대용으로 지푸라기를 많이 넣었어요. 그리고 감자와 토마토가 영양분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푸라기를 또 넣고 중간에 그 알갱이 거름도 넣습니다. 그리고 뿌리는 많이 자랐죠. 자라는 동안에 감자 눈이 나오죠. 새순이 올라오는 부분은 꼭 그 가위로 새순이 안 올라오게 잘라 주시고 심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그 전목 한 부분에 닿지 않게끔 물을 조심히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심어 놓고 제가 바나나도 놓고 또 여기 위에다가 습이 날아가지 않게 또 거름용으로 그 썩은 나뭇잎을 또 뿌려 놨습니다. 그 나뭇잎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중에 아까 그 시들시들한 게 있고 또 생생한 것이 있었습니다. 오른쪽은 시들시들하고 왼쪽 건 생생하죠. 근데 오히려 이 시들시들한 것이 뿌리가 더 잘 내려서 감자하고 잘 붙었고 저렇게 생생한 녀석이 오히려 감자하고 서로 붙지를 못하고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감자 그 이 상태에서도 접목을 시도했는데 결론은 한번 그 떨어진 녀석은 죽고 오른쪽 이 녀석만 잘 접목이 돼서 오른쪽 녀석만 나중에 키울 수 있었어요. 자, 오른쪽은 이렇게 물기도 있고 잘 크고 있죠. 네, 왼쪽 거. 예, 이 왼쪽 것은 제가 다시 접목을 시도해서 넣었는데도 도저히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왼쪽 거 제가 감자를 두 개 심어서 수확을 많이 하려고 두 개를 했는데 스티로폴도 큰 거 하고 그랬는데 왼쪽 것은 결론은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. 그래서 감자가 하나만 키우게 됐습니다. 이제 많이 컸죠. 많이 크고 꽃이 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아주 기뻐요. 이렇게 또 많이 컸고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. 이제는 그래서 감자 이렇게 나오는 옆에 싹도 잘라주고 또 열매도 이게 아무래도 젖목이다 보니까 그 열매도 좀 솎아주고 잎도 좀 솎아주고 그런 과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. 너무 그 빨간 이게 젖목이 아니면은 놔두는데 좀 젖목이 해서 토마토를 큰 것만 좀 그 먹으려고 이렇게 솎아주고 있는 과정입니다. 네, 익었습니다. 익어서 다른 분이 따 드실까 봐서 절대 드시지 말라고 팻말을 붙였는데 어느 분이 따 드셨어요.
딱 드셔가지고 지금 원래 밑에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두 개는 딱 드셔가지고 위에 세 개만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개봉 박두하는 날입니다. 저도 아주 기대가 많이 됐어요. 설레이고. 왜 그러냐면은 얘를 한 6개월 이상 감자부터 또 토마토 키우는 과정부터 이렇게 완성할 때까지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. 그래서 참 기대가 많이 됐고, 저렇게 손을 넣자마자 감자들이 우르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감자는 보이지 않죠. 제 마음이 좀 급해지고, 설마 설마 했는데 감자가 많지가 않았어요. 딱 감자가 두 개만 열렸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보고 또 감자 캐면서, 아, 왜 감자가 안 열렸나,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감자가 두 개밖에 안 열린 그 이유를 제가 알아냈습니다. 자, 올해는 그래서 감자를 저 안에서 많이 열리게끔 제가 다시 도전을 하겠습니다. 자, 토마토하고 감자하고는 잘그 붙었죠. 하지만 감자는 두 개밖에 안 열렸어요. 이게 참,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. 자, 제 마음은 어땠냐고요? 제가 감자를 캐고 토마토를 기르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요. 네, 바로 이거였습니다. 바로 이런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키웠는데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참 아쉬웠지만, 제가 이 키우는 과정에서 배운 것도 있고 또 많은 노하우를 조금 더 터득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올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, 또 많은 그 작물들을 접목해서 하나 가지고 두 개를 키우는 방법을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